Oh shit. Nuts. Oh my god! Don't. 아, 맞아. 자, 가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죠. 무려 회색 늑대들이 때로 덤비는 곳. 5대1로 싸워야 되고 막 꽃 다 뜯기고 뒤지죠. 거기서 어떻게 잘 살아남느냐. 반드시 살아서 오겠습니다. 블랙인넷에서 죽은 적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첫 전투 가장 위험하죠. 블랙록은 블랙인넷보다는 훨씬 쉬워. 블랙록은 날씨가 블랙인넷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록은 그나마 길 조금 몰라도 곰침낭의 힘으로 석탄의 힘으로 어찌어찌 할 수 있는데 블랙인넷은 날씨가 버틸 수가 없어. 더러운 놈 때문에 화살이 17발에서 16발이 됐어. 거기서 화살 소모가 어마어마할 텐데. 첫 전투를 어쨌든 잘 버텨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잘 버텨야 돼요. 그 부분에 전투만 어떻게 좀 잘하면 나머지야 뭐. 블랙인넷을 100일 만에 가다니 굉장히 일찍 가는구만. 이런 추위는 추위도 아니야. 거긴 그냥 지옥이야. 벌써부터 이것들이 무진장 덤비는구만. 그리고 걔네들은 일반 늑대보다 좀 빡센 게 방어력이 높습니다. 머리에 맞아도 안 죽는 수가 있어요.
빨리 가자고. 살아서 돌아오자고. 다섯 개만 다 되겠구만. 살아서 돌아오겠네. 의외로 믿음이 더 많으신데. 야, 블랙인록을 내가, 아, 블랙인넷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갔다 왔냐. 이 놈들의 술수와 전법을 거의 꿰뚫고 있단 말이지. 문제는 추위야. 그놈의 바람, 추위,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제일 문제지라. 블랙인넷을 늑대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싹 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꼬여버리면 왕창 꼬여요. 한번 꼬이면 진짜 제대로 꼬이는 곳이 블랙인넷이에요. 봄은 아직 리젠 안 됐고, 갔다 오면 리젠 돼 있겠구만. 블랙인넷에 가서 곰도 잡아오고. 앉았어 자세로 해도 걔네 시야가 넓어서 들킵니다. 정말 자기가 잘 쏠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진짜 멀리서 뭐 장궁이다 뭐 그냥 뭐 주몽이다 이런 몰라도 차 멀리에서부터 벌써 이제 우엉 하면서 이제 한 네다섯 마리가 확 둘러싸거든. 등 뒤에 바위 있는 게 유리하겠다고? 어, 그렇지도 않아. 한쪽에 멀리 몰리면 더 코너, 예, 사방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한쪽에 있으면 이쪽과 이쪽, 이쪽을 왼쪽으로 봐야 되는데, 사막을 돌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뛰면서 이렇게 회피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되나? 느리게 걸어갈 때 쏘면 쉬운 건 마우스고요. 저는 패드입니다. 마우스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만약 뒤에 오면 이게 최고 속도입니다. 등을 돌아볼 때. 아, 도착했구만. 대상주시법을 지금 주면 어떡하나. 항생제. 더러운 녀석.
그나마 온도가 좋아서 괜찮은데? 빨리 갑시다 좀. 빨리 가자고요. 시간상 하룻밤 동굴에서 잤다가 출발한다. 형이 또 먹을 것도 없어, 씨. 늑대 잡아 죽여야 돼. 불 켜기도 힘들어. 바람이 존나게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옷 내구도는 그냥 순식간에 달고. 예, 네, 장 열렸습니다, 지금. 곧 다칠 거예요. 탈 수가 없는 무게야. 옷 때문에 줄을 탈 수 없지. 가자. 딱 거의 끝에 애들 다 걸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가 첫 전투가 딱 이뤄질 딱 그때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번째에서 완승을 해버리면 두번째는 그나마 버틸 수 있어. 근데 첫번째에서 많이 하면 피가 반피 이하로 깎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온내구도가 다 날라가서 후퇴를 해야 되는 아주 그지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빵점아 45, 48. 뭐지, 무게는?
폐허 곰심랑 완성 1시간 전에 멈춰놓으면 좋은 방법인 듯? 근데 그걸 떨고 놔야 되잖아? 떨고 놓을 수가 있나?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아 맞다, 내가 줄을 지금 5kg 들고 있으니까 저렇구나. 줄 무게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어쩐지 씨발 존나 무겁더라. 줄이 5kg였지. 내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나. 싹싹 비우고 왔는데. 총 16발. 그 중에 몇 발은 금방 부서질 것 같고요. 아까 만든 9발이 내구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만든 12발? 15발을 갖고 가서 한 10발만 들고 와도 성공인데. 이 새끼들 화살 먹기를 워낙 해가지고 부러지면야 낫죠. 야, 딱 첫 전투 딱 시작할 때 이제 애들 씨 이제 배당이 바뀌겠구만. 적배와 정배가 그때 가려지는 거야. 시간 끌어야 되는데. 최대한 자작나무 많이 주워갑니다. 거기 있는 사슴은 거의 두 마리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하필이면 거기서 무스를 잡는 바람에. 근데 지금쯤에 무스가 나왔을 거야. 70이 넘었거든. 70일이 되면 무스가 리젠이 되지. 100일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70일 맞습니다. 터지게 싸워자. 박 터지게. 다른 분당력으로 애들을 싹 다 죽이자고. 다 왔다. 인넷으로 간다. 눈대한테 많이 물리면 출혈이 많이 터져가지고 가자.
고고고. 네, 닉구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잠을 자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무슨 괜찮아? 이 옷이 얼마나 뜯길지 모르겠네. 좋아, 시작한다. 물도 최소한으로 줄여놨어. 안개입니다. 너무 불리해요. 안개면 나한테 너무 불리해. 이 정도는 돼야 싸우지. 블랙넷 첫 번째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랙넷 초입부 들어섰고요. 왼쪽 언덕부터 내려가는 곳에 애들이 다 있을 거야. 온도 봐라. 저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나은 거다, 지금 온도가. 온도 더 떨어지면 빨리 가야 된다. 야, 뭐 했다고 옷이 찢어져! 시작부터 안 좋구만. 시작부터 피를 까고 시작하고 있어. 자, 여기가 첫 번째 전투 지역이죠. 저기 눈에 보이지, 저기 한 마리. 막아야 되는데
이겼어요. 첫 번째 우는 놈을 빨리 죽여가지고. 아, 그러나 피가 많이 까였어. 옷도 찢어졌고요. 저 옷이 찢어지면 문제가 심각하지. 저 사슴이 여기에 마지막. 아, 쉣. 하필이면. 마지막 식량인데. 부러졌어. 아, 이것도 못 맞추고 부러졌어. 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 빨리. 빨리 전파탑으로 피신. 아, 이게 부러지냐. 저 새끼 아직 뛰어댕기고 있어. 오, 성냥! 오, 쉣. 나 비밀번호 얻어야죠. 자, 무전탑 들어왔어. 마린 성광탄. 자, 비밀번호 없고요. 그래도 성냥이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진통제 단어 나왔지만 도움이 안 돼. 물 만들어야 돼요. 빨리 빨리 더 빨리. 빨리. I need to find some place to escape this cold. Huh. 온도 6도, 5도, 4도, 3도, 2도, 1도, 0도. 불 올려.
오 마이 갓. 바람 방향 바뀌었어. 아, 쉣. 일로 바뀌었어. 뭐 어쩌란 거지? 생각을 잘못했어요. 잡혔구만. 자비가 없어 저 미친놈들. 혼내고도 넌 일단 막아주는 게 그닥 옷이 괜찮아. 옷이 괜찮단 말입니다. 다 괜찮아. 딱히 문제가 없어. 문제가 일단 먹을 거? 하나 버브티전 하나 물 하나 내려가서 두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전투까지 있지? 다섯 번째 전투까지 있구나. 총 여섯 번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네가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 아, 온도 3칸이야. 여기는 온도 3칸을 달고 자라야 되는 곳이야. 정말 무서운 곳이죠. 가장 무서운 곳이 바람이란 말이지. 이 바람 방풍이 너무 세단 말이야, 여기는. 어, 신병이 왔구만. 어, 곡딜리아 티어 1. 구독 고맙다. 아, 지금 사슴은 잡을 수가 없어. 잡아도 문제예요. 대가리 뭐야? 쏘든지 말든지 할까냐? 저체온인데. 죽은 거 봐라, 불도 못 핀다. 돌아지 마. 빨리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긴 바람이 안 부는 날이 거의 없어. 마이카 또 시작이구만. 폭탄 제발. 걸었는데 뒤져. 어, 허브티 웬일? I'm starving. 이렇게 끝나야 뭘 하든지 할 건데. 일단 먹을 거 먼저 먹고요. 이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멈춰줘야 나갈 수가 있는데. 미친 새끼들. 하루 종일 부르기센데. 빨리빨리빨리. 시간 없어. 가슴 캐고 가야겠지?
바람이 심해서 쉽지가 않아. 바람이 문제야. 바람이 계속 부니까 암호는 얻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죽긴 죽었는데 같은 있는 죽은 곳이 여기라 거리가 꽤 떨어져 있단 말이지. 피할 수야 있지.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날씨야. 온도가 오르는구나. 저까지 닿지가 않죠. 내려가죠 이러면. 않아요. 바람이 안 불어. 다행이야. 아, 캘 수 있겠어. 뭐야 깡통은. 0.1 뭐야 이거. Not sure I'm carrying much more. 깡통 버려, 깡통 버려. 이수하게. 어? 내가 왜 버리냐 임마. 제발 살려주세요. 굴지 말아줘요. 저 10개 남았어요. 안 될 텐데. 아, 너. 니가 돼야 되는데, 아우. 돌아가.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어. 역시 인넷은 무서운 곳이야. 물 얼마나 있지?
딱 먹을 만큼만 있네. 인정. 어, 곡지라 2개월 구독 고맙다. 근데 1개월 구독을 하고 바로 2개월 구독할 수 있나? 자, 여기로 올라가서 바람이 안 불 때를 잘 골라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요만큼 왔는데 지금 피가 벌써 저체온이야. 요만큼 왔는데 개소리가 나는데? 바람이에요. 아침이라 좀 많이 추울 겁니다. 바람이 좀 안 불 때 나가야 돼요. 날씨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다. 근데 바람이 분다. 아주 센 바람이 안 불 뿐 바람이 불지. 온도는 굉장히 낮을 것이고. 근데 난 피로도를 채워야 돼. 오 마이 갓.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니 씨발놈이. 나갈 타이밍이 안 보이잖아. 아, 나 참 미친. 네, 나갈 타이밍을 정말 안, 이게 하루에도 한 다섯, 여섯 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가면 벌써 온도 세 칸이지. 내려가서 집까지 가는데 온도 다 떨어질 거고. 어차피 얘는 안 돼. 이길 수가 없어. 그래도 오 나도 추워 지금. 두 번째 늑대들은 어딨나? 이곳 근처에 있을 터인데. 아, 맞바람 때문에 힘들어요. 두 번째도 어딨어? 애들 어딨어? 보는군. 셋인가? 호재야. 아, 일단 경계 상태인데 한 놈이
can't feel my hands. Oh shit. Nice. 아, 잘 싸웠어요. 존나 잘 싸운 거야. 와. 이 정도면 존나 잘 싸운 겁니다. 화사 한 발을 어디서 잊어버렸는데요. 하나가 더 있지 않았나? 13발 맞지? 아, 일단 두 번째 전투 끝났고요.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쟤는 한 마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마리가 돼야지 덤벼. 한 마리면 아무것도 못해. 3돌, 12돌, 11돌, 6돌은 안 돼. 이거 책을 갖고 왔어야 됐어. 책 아니면 이걸로 1돌씩 올릴 수 있지. Wonder if I can drop any of this gear. 아우 쉣. 와, 나 바람 부는 거 바꾸는 거 이거 진짜 사람을 순진하게 만든다. 이거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어. 이거 고기 캤는데도 바뀔걸. 저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기회예요. 좋아. 이렇게 잘 박혔어. 고. 와, 다 힘드네요.
자, 두 번째 전투 끝났고요. 세 번째 전투, 네 번째 전투, 다섯 번째 전투가 이제 힘든데 그건 사실 꼼수를 쓰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전투만 잘 버티면 돼. 아, 역시 제일 빡센 맵은 블랙 록이 아니라 블랙인넷이야. 블랙록은 날씨가 이렇지 않아. 이건 날씨가 그냥 미쳤어. 역배 몇 배냐? 나 여기 다 초토화시킬 건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한 마리씩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걔들 둘 지역이 달라서 안 될 거고요. 통조림 공장 직원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 지역 두 지역은 다 털었어. 빨리 뛰어가. 뒤졌어. 무거워, 무거워. 아직 굶 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 굶 찾아. 바로 두 칸으로 떨어지는구만. 침입자 난이도지. 그러니까 활만 들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니? 화살 한 발은 잃었고 한 발은 부러졌으니. 스토커로는 만일도 살겠다. 너무 쉬어가지고. 총만 나와도 뭐 리볼브만 나와도 여긴 쉽지. 출혈만 내놓으면 알아서 게이지 떨어지고 시간만 지나면 어차피 죽을 테니. 군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그 전에 다 문제 없고 장갑만 존나게 나오네. 마린 성광탄 좋아요. 자, 하루가 지나면 쳐들어가야 됩니다. 몸 상태 보고요.
통조림 공장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됐어. 근데 뭐가 2.1kg나 돼. 10시간 풀잠 때리고 풀피 때리고 가야 된다. 입구 딱 시작하는 순간 놈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니까. 아, 고기 한 덩이 까자. 물. 온도 좋아. 바람 안 불어. 하나만 들고 갑니다. 자, 세 번째 전투예요. 세 번째 전투가 중요하죠. 통조림 공장 입구에서 사방에 몰려오는데 그 전투가 조금 빡셉니다. 차는 나중에 뒤지고 그걸 먼저 점령을 해야 돼. 아, 온도 방어가 안 돼요. 젠장 날씨 봐라. 저 중앙에서 싸워야겠는걸? 발견. 새놈 발견. 그럼 첫 번째 날 발견하는 놈을 내놈. 좋습니다. 한 놈, 누운 놈 죽였고요. 오 마이 갓! 와, 이렇게 안 맞아.
아 미쳤. 화살을 어디다 날린 거야? 아 쉣. 많이 당하는데요. 두 발 저기 밖에다 날려버렸어. 오케이, gotta stop that blood loss. 두 번째 그룹도 끝내긴 끝냈는데. 야 뭐야? 진짜 화살을 어디다 날렸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진짜 화살 픽살이 나가지고. 존나 멀리 날라갔어. 네, 엄청 멀리 날아갔다니까. 저러면 저 빠져요 저기. 난 부러졌어. 아홉 발로 싸워야 된다. 화살 하나 저기 있네. 열한 발이네. 열한 발이면 괜찮지. 아주 잘 싸운 거야. 세 발 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마리는 먹튀를 향하고 나머지 다 부러졌으니. 가야 되는데요. 군대 만들어야 되지. 먹을 거 괜찮고 물 괜찮고 옷 내구도 괜찮아. 화살 하나 부러졌고 아 여기서 하나 제껴야겠는데. 이제부터 빨리 만들겠습니다. 2-3차 싸움이 남았어요. 자, 상태는 괜찮고요.
출발. 자, 여기 올라타면 애들이 나오니까 그 전에 일단 이쪽부터 먼저 뒤진다. 여기 온도가 그나마 괜찮은 곳이야. 아, 미실은 또 뭐야? 어차피 저기 바뀌기 때문에 밀실 걸려도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다 꽝이야. 자, 올라가겠습니다. 시작이지. 2시간 24분이면 못 버틸 거야 아마. 이제 슬슬 올 때 됐는데. 빰빰 빠밤빰빰. 하석차 나 4개월. 그래도 고맙다. 세차에 살아있네. 놈들이 온다. 아, 여섯 마리. 원래 여섯이네. 한번 부러졌어요. 좋아. 뭔가라 이 새끼들아. 막혀선 안 돼. 나머지 놈들이 따라와야 돼.
어설프게 맞추면 안 됩니다. 얘네 방어력이 세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끝났어요. 나를 맞아쳐 죽지를 않아. 빨리 피 빠진다, 피 빠진다. 빠진다. 3차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저 들어왔어. 저 오로라만 기다리면 된다. 자, 남아있는 늑대가 네 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한 그룹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돌아오거라. 돌아. 안 떴어. 안 떴다. 아, 이날은 안 떴어. 오 마이 갓. 크론스타야 10개월. 구독 고맙다. 오로라가 안 떴어. 뭐 자야죠. 별 수 없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우루가 뜰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죠. 어, 여기는 딱 여기 온도방어 같아. 거기다 이거 실외 판정이라 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
좋아, 딱 떠야 되는데 멋지게. 거의 끝날 때쯤 딱 뜰라나? 됐다. 바로 밀림머신 쓰겠습니다. 특성 나이프 수리.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맛이에요. 성냥까지 겟. 다 새거 됐어요. 여기 다음은 뒤진다. 자, 오로라 감상이나 좀 하면서 계십시오. 많은 열량 가지고 119일 3시간 더 잤을 텐데. 저 미친 개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 불쌍한 녀석. 내가 너 먹을 건데. 100% 나이프로 말이야. 이러니 숫돌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파밍을 시작한다. 쓰레기통. 성냥도 많이 얻었고 말이지. 성냥 두 개 나오면 참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는 키트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 스페어가 나왔어. 와, 스페어가 나왔어요. 4% 남은 게. 4% 나온 게 나왔어요.
nobody needs this anymore. Oh, 축축해질. 완전 축해질. 여기서 제대로 빠져만 나가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되었고요. 락커. 나 아직 두 그룹이 남았어요. 그룹이 남았단 말이야. 톱까지 너무 많은 걸 주는데 여기서. 사실 톱은 여기 놔둬도 됩니다. 왜냐면 다시 와서 여기서 수리할 때 저거 긁어 가면 되거든? 여기서 세 조각 긁어서 가면 되거든. 제리캔은 없네요. 그러면 다 뒤진 게 되겠습니다. 예, 또 올 거니까요. 또 와야 되고요.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수도 쓸 일이 없어요, 이제. 다 고쳤어요. 자, 다음 그룹을 없애야 됩니다. 밑에 가서 화살 회수 해야 되고. This will come in handy. 밥을 먹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아따, 이 새끼들 존나게 많네요. 세 번째 그룹이야. 싸울 필요가 없어. 어렵게 싸울 필요가 없어. 이게 안 잡힌단 말입니다. 아, 젠장.
뭐야 이거? 저걸 주우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어, so cold. 어, 망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까였어요. 군대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피가 메마르는 전투였다. 한 마리 더 있어도 얘는 무리가 아니면 덤비지 않기 때문에 그럴 바 어디서 날린 거지? 어디서 잘난 거지? 여덟 발밖에 없지? 아까 위에서 아 맞다 위에 있는 놈들을 빨리 회수를 해야 돼. 전부 다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뿐인가? 아홉 발이 단가? 하나 맞고 도망가가지고 여기 기육자로 막을 수 있겠구만. 펜스 뒤에 한 마리 맞고 도망갔잖아 걔. 다 보면 알겠지. 가면 가다 보면 죽어 있어요. 애들 멀리 못 가요. 애들 맞고 도망갔어. 어, 나 그 새끼 이겼는데. 가다 보면 저쪽쯤에 아마 다 죽어 있을 거야. 내 예상인데.
아니, 초토하려면 멀었어요. 한 그룹 더 남았습니다. 야, 이거 완전 꿀자리인데? 예, 꿀자리요. 개꿀자리에 커피 하나 버블티가 또 나와주었어.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굿, 굿! 즐거운 블랙인 내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 존나게 많아. The sun is setting. Gonna get a lot colder soon. 아주 좋아. 해능 늑대 젠율이 훨씬 너무 느려가지고 아마 다음에 왔을 때는 한두 그룹 하고밖에 안 싸울걸? 이 정도로 아작내 났으면? 아... 또 시간 보내기에서 피로도를 엄청 낮춰야죠. 그리고 허브티 먹고 바로 딱 하고요. 군대가 의외로 지금 많이 쓰였어요. 좋아. 물도 존나게 많아. 나의 완벽한 승리야. 딱 좋은 시간대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허브티 한 개를 마시고 고급 휴식을 들어간 다음에 피를 채운다. I need to find a place to rest. 좋았어. 자, 피 많이 찾고요. 자, 이제 수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토끼셋이 제일 먼저 망가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토끼셋을 챙겨왔지. 풀이 4야 좋아. 100% 역시 술이 4렙. 됐어. 96% 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토끼셋도 괜찮아졌고. 93만 안 죽었어! 121째야.
그리고 여길 다 뒤진다. 다음 타켓은 저쪽 위쪽에 있는 늑대들이야. 위쪽 늑대들 사냥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 한 그룹이에요. 그 그룹만 잡으면 여기는 초토화야. 각 그룹당 한 마리씩만 남겨놔도 오 마이 갓. 아, 못 나가잖아. 야, 나가라는 건 말라는 거예요. 나 못 나가, 이 씨밤. 아, 진짜. 뭐 피 채고 좋지 뭐. 뭐 눈보라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그러냐? 오히려 좋아 그래. 만피 채우고 나가는 거야. 그래? 만피 채우고 싸우는 거지. 아, 역시 물이 빨리 달긴 달는구나. 이제 멈췄는데 밤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죠. 온도도 너무 낮고요. 어, 별의 여행자 17개월 고맙다. 역배는 다 역적이다. 더러운 역적들. 자, 온도가 슬슬 올라오면 두 시간을 자고 피를 채운 다음 출발 준비. 자, 도시락 챙기고 출발.